懸命アイドル目指して頑張ります。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そのふつつか者ですが、見捨てないでください。오가타치에리는아이돌마스터신데렐라걸즈에서큐트타입으로등장하는아이돌로유약하고소심한성격을가지고있는아이돌입니다너무소심한나머지겁이많고자신에게부정적인방향으로생각하는모습도보여주며프로듀서한테언제버림받을지모른다는두려움에떨고있는아이인데자기소개대사중에서도자기를버리지말아줬으면좋겠다는대사가있을정도로부정적이며소심한아이입니다프로듀서가부를때마다자신이잘린것이라고생각하는부정적인생각을가지고있는데치에리의메인커뮤니티처음부분에서도커뮤가시작되자마자한말이자신의해고에대한이야기일정도로당시에는불려가면잘렸을거라는불안감을보였습니다이런소심한성격을고치기위해치에리는아이돌이된다는선택을했었지만여감소심한게아니라오디션장에도착했음에도겁먹은상태로이리저리휘둘리다결국회장에들어가지도못한채오디션시간을넘겨버렸고그냥돌아가려고할때치에리를본프로듀서는치에리의이야기를듣고바로그자리에서스카우트함으로써겨우아이돌이되게됩니다자신을바꾸기위해아이돌이되었다곤하지만역시너무소심하고불안감이많은아이라초기에는팬들앞에서는것만으로도겁을먹고떠는경향이있었으며애니메이션에서도관객들을개구리로생각하면서일에임하는등남들앞에서는것에대해불안감과공포감을보였습니다치에리가이런소심한모습을보이는이유는가정환경에영향이있는데치에리가어릴때는대화가많았지만점점부모님이바빠지고하면서혼자있는시간이많아졌고그로인해외로움을많이타게되더니결국불안감과소심함까지가지게되어서그런작고약한아이가되었다고합니다하지만노말카드각성대사에서부터지고싶지않다는말을하며본격적으로변하고자하는의지를보이기시작했으며그뒤로카드가나올수록점점말을더듬는게줄어들며한층밝고적극적으로성장해나가는모습을보여줍니다첫카드인노말과최근카드의성격차이가계속벌어질만큼많은변화를겪는캐릭터메모리얼5화에서는치에리가아이돌로서알려지면서다행히치에리가어렸을때처럼부모님이다시대화를많이하기시작했고치에리를응원하고있다고하는걸보면이제가족불안은많이없어진듯하며호타루의메인커뮤에서는과거의불안감많고약한모습은사라지고선배이자언니로서똑부러진모습으로호타루를격려해주는모습을보면소심함은그대로지만아이돌로서선배로서멋지게성장한모습을보여줍니다소심한치에리한테는네이클로버를모으는취미를가지고있는데항상네이클로버모양이들어간소품을가지고다닙니다본인말에따르면운이좋지않아그반동으로생긴취미라고하는데더깊이보면앞에서이야기한가족일가도관련이있는데어릴때네이클로버를부모님께드렸던당시엔가족이모두사이가좋았다고합니다그렇기에네이클로버는치에리의부족을넘어과거에행복했던시기를상징하며현재로넘어와서는프로듀서와함께행복하고다양한추억을만들어가는수단으로쓴다는언급을보면네이클로버는치에리의과거와현재의추억과함께나약했던자신을극복해나가는하나의상징으로쓰였고그덕분에아이돌로서성장하고열심히할수있게되었고그후에는부모님하고대화가많아졌기에치에리한테있어서네이클로버는상징을넘어과거와현재그리고가족과의추억을떠올리게해주는소중한물건이라고할수있습니다소심한치에리의담당성우님으로는오오조라나오미씨로소속은아오니프로덕션소속이십니다치에리의조용하고청순가련한이미지와는달리나오미씨본인은팍팍한환경에서자신의살길을개척한걸출한예능감에근성열하는이미지가강한인물로신데렐라팀내에서도남다른예능감이넘쳤던분으로프로젝트초기몇번등장하지않았던것에비해빈도대비훌륭한활약으로인상을남기신분입니다첫아이돌마스터정규라이브에올랐던것은세컨드라이브이후아이돌마스터시티널라이브마스터오브아이돌월드2015에첫날출연하는신데렐라걸즈서포트멤버6인멤버중한명으로발탁되며레귤러로서의활동을이어나가기시작합니다그후2015년에방영된애니메이션이종료된시점부터신데렐라걸즈의주요레귤러멤버로서안착하게되면서기타크고작은이벤트에도꾸준한빈도로참가하고있으며같은시기태고의달인과콜라보레이션등을통한이벤트에다소참가하며훌륭한활약을보였습니다치에리의상징과도같은클로버를직접사다키우면서사진을찍어트위터에관찰일기를올렸었는데당시캐스팅된후2014년간부터씨앗을사다기르기시작한것이2017년도까지이어졌다고합니다단순히아이돌마스터혹은치에리에대한애정관심의표현으로기른것이라고할지라도성우에게있어서결국은자신이맡은여러역할중하나일뿐이지만몇년간게을리하지않고계속길러왔다고합니다이러한끈기와성실함에서나오미씨의노력과진정성을엿볼수있으며
또한 게이머답게 여러 게임을 즐기며 팬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분으로 아이돌 마스터 시리즈의 성으로서 상당히 제작화된 분이기도 합니다. 게이머라고 하니 이 이야기를 뺄 수 없는데 학창시절 때부터 태고의 달인 시리즈를 많이 해봤다고 종종 언급하기도 했는데 2015년 4월 말에 니코초의 아이마스 태고의 달인 콜라보 방송에서 생방으로 태고 고세임을 인증했습니다. 토의 그 컨셉이 시에리에게도 적용이 되면서 애니판 특별편이 26화에서 시에리의 다이어트 비법으로 나왔는데 이때만큼은 소심한 시에리가 아닌 무척 진지한 표정을 짓고 게임을 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배나이픈 체형이면서도 엄청난 손놀림으로 태고치는 모습은 그야말로 초고수의 모습을 보여주네요. 시에리의 노래들로는 더 아이돌 마스터 신데렐라 마스터 23탄의 바람색 멜로디, 더 아이돌 마스터 신데렐라 걸즈 스타라이트 마스터 7탄의 체어리 메어리 체어리를 불렀습니다. 바람색 멜로디, 체어리 메어리 체어리, 이 두 개의 곡은 둘 다 사랑을 주제로 한 러브송, 하지만 러브송을 넘어서 시에리의 시간적 성장을 보여주는 노래 순서라고 할 수 있는 노래입니다. 바람색 멜로디의 경우는 무척 느긋하며 부드러운 발라드를 듣는 기분을 느끼게 해주는 차분한 곡으로 그야말로 마음이 정화되는 듯한 느낌의 치유고 소중한 사람에게 마음을 전하는 섬세한 노래로 약하고 소심한 만큼 상대에게 의존하려는 모습이 느껴지는 아련한 곡입니다. 체어리 메어리 체어리는 바람색보다 더 달라진 분위기의 스윙풍 곡으로 빠른 템포에 빠른 가사 전개 덕분에 분위기가 크게 바뀐 곡으로 가사의 배경이 유원지에서 데이트를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시에리는 수줍어하면서도 함께 데이트를 하며 상대에게 적극적으로 어필하는데 이는 초기의 시에리와 비교해 성격이 좋은 쪽으로 바뀌어온지라 시에리의 성장이 도드라지는 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소심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변해가는 아이돌 시에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초기에는 남들에게 대하는 것조차 힘들고 버거워하던 그녀가 어떻게든 자신의 변화를 위해 아이돌이 되어 노력하는 모습은 뭐랄까 뭔가의 유키오를 떠올리게 하는 것 같았습니다. 소심한 자신을 바꾸고 점점 변화하고 그리고 지금은 다른 누군가를 챙기는 어엿한 모습까지 아이돌 마스터의 하나의 주제인 성장을 잘 보인 예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고 전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